전북 순창에서 차량 트렁크에 목줄이 매달린 강아지가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린 트렁크 문으로 강아지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2012년 악마 에쿠스 사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흰색 승용차. 트렁크에 목줄이 매달린 검은색 강아지가 아스팔트 도로 위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지난 3일 오전 8시 50분쯤 전북 순창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강아지를 매단 자동차는 시속 80km 정도로 빠르게 질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예초기를 실은 상태라 트렁크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데 강아지를 함께 실어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다며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해당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또 악마 에쿠스 사건처럼 운전자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렁크에 동물을 싣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